되찾을 인생의 봄.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. 연습을 좀 많이 안 하셨나 보다. 예, 네, 연습 이제 다루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연습을 게을리 했습니다. 물 빼는 게 조금. 예, 네, 물 빼는 걸 좀 네.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. 이제부터 하셔도 돼요. 예, 네, 지금부터 하겠습니다. 네. 그 수술 직후에 예. 제가 길이 쟀을 때 11.5였거든요. 예. 근데 지금은 10.5밖에 안 나와요. 예. 그래서 6주차 때는 10이었으니까 예. 10.5니까 그래도 늘어나긴 했는데 예. 아직 1cm나 더 남아있거든요. 예.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? 네. 예.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. 굴곡형을 원래 하셨다가 예. 팽창형으로 바꾸신 거잖아요. 예. 이게 음낭에 펌프가 들어가는 게 좀 그렇습니다. 굴곡형하고 비교해서 아마 음낭이 제일 아프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굴곡형을 하셨었고 이제 팽창형을 하셨었잖아요.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? 아, 굴곡형은 그거는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. 굴곡형은 그건 정말 그 선택을 허락은 의사가 잘못됐고 이제 팽창을 제가 해서 이제 써보니까 굴곡형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평창으로만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되더라고요. 어떤 점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세요? 발기 자체가 삽입이 안 돼요. 그런 것을 추천을 한다는 게 정말 잘못됐더라고요. 지금 써보시면 그런 이슈는 네, 지금은, 없으실 것 같아요. 어, 지금은 네. 전혀 그런 거 없어요. 네. 아까 제가 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. 예, 예. 사이즈도 그렇고. 저는 평창형을 하셔라, 굴곡형 하셔라 이런 얘기를 잘은 안 하는데 예. 그냥 환자분들한테 보여드리면 굴곡형 선택하시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괜찮다고 그래서 저는 했는데 화가 되게 많이 났어요. 많이 났는데 뭐 그냥 포기하고 그냥 평창으로 바꾼 거예요. 수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장님 만나서 평창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합니다.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바가 있는데 굴곡형 하시는 분들은 하셨던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내가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. 근데 제가 봐서는 차이가 날 정도가 아니고 사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니까 네. 고생 많으셨어요.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. 굴곡형 했다가 또 팽창을 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사실 몸에 손은 덜 댈수록 좋은 것 같아요. 전 애지가 나면 처음 하실 때 팽창하는 게 안 낫나 그 생각은 해요. 선택은 환자분들이 하시는 거긴 한데 물어본다 라고 하시면은 길게 보니까 팽창형이 좀 낫더라 이렇게 보여요. 좋으려고 받으시는 건데 사실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. 그런 저런 면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사용을 잘하면 이제 이게 다시는 이걸 재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걱정. 아니 이게 사용을 하셔야지 고장이 적게 납니다. 아, 오히려 아. 사용 안 하시면 고장이 더 빨리 나요.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. 성관계 안 하셔도 자꾸 쓰셔야 돼요. 그런 일이 없으시면 좋겠는데 예, 예. 혹여나 우리가 기계적 고장으로 재수술한다고 하더라도 예, 예. 이번처럼 힘들지 않아요. 아, 예. 다행히 재수술 하셨던 분들은 이번엔 걔 안 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그럴 일 없으면 좋겠는데 생긴다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. 걱정 없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수술 받으셨는데 이게 스트레스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. 우리 나이에는 지금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많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는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장님은요. 예.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그럼 수술은 잘 됐고요. 예. 잘 쓰시면 됩니다. 네. 연습 좀 하세요. 예. 연습 보겠습니다. 네. 네. 고생하셨어요. 예. 감사합니다. 네.